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 업체에서 리뷰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먼저 확인하고 상품이 저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잘못된 제품 소개로 댓글로 욕을 먹은 적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됩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도 협찬을 받은 제품인데요. 결론은 제가 직접 돈을 내고 구매한 제품이 됐습니다. 이유는 이 제품이 분명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제 눈에는 단점이 오히려 더 많이 보여서인데요. 무조건 좋다고 칭찬만 하면 또 욕을 제대로 먹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업체 측에 결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왜 협찬까지 거절하면서 리뷰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제주총각과 함께 살펴보시죠. 마스크를 착용하면 이가 잘 보이지도 않고 입냄새도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구강관리를 대충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입냄새가 더 많이 나는 느낌이 들고요. 입냄새도 내 코로 직접 들어와서 진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렴한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해도 관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시원함에 있어서는 물을 사용하는 구강세정기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브이투스 휴대용 구강세정기입니다. 워터픽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잘 알려진 제품인데요. 요즘은 정말 여러 브랜드에서 휴대용 구강세정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브이투스 구강세정기는 와디즈 펀딩까지 진행했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휴대가 아주 간편하다는 겁니다. 패키지 하나로 모든 구성이 한 번에 끝나는데요. 구강세정기, 노즐, 호스릴, 물통, 그리고 충전기까지 한 세트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여행 갈 때 사용하기 정말 좋고요. 캠핑용으로도 아주 딱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물통과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휴대용 구강세정기는 물통과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물통을 결합할 필요가 없어서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요. 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보면 물을 공급하는 연결선이 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물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제품이 충분히 충전만 되어 있다면 굳이 물통과 충전기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휴대용 구강세정기의 생명은 바로 수압입니다. 브이투스 구강세정기의 수압은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요. 최대 100부 사이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수치만으로는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1cm 면적에 7.7kg 무게의 힘을 받는 압력이라고 하는데요. 치아 구석에 박힌 찌꺼기를 빼내기에 아주 충분한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이 이렇게나 많은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장점이 분명 많기는 하지만 구매를 주저하게 만드는 단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제품의 가격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79,000원이라는 가격이 협찬을 포기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배송비 2,500원이 기본으로 붙기 때문에 최종 가격은 81,500원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적정 가격은 3만원에서 4만원 정도입니다. 이 제품이 8만원대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그 어떤 것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을 보면
포장, 소재 디자인이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샤오미 제품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느낌인데요. 3만원대 샤오미 제품보다 못하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제품에 포함된 노즐은 단 두 개뿐입니다. 그것도 동일한 노즐이죠. 기본 노즐 외에 다른 노즐은 사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래도 구색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죠. 노즐 두 개만 넣고 8만원?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굳이 노즐에서 장점을 찾아보면 노즐 끝이 고무팁으로 덮여 있어서 이에 닿는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다. 이것뿐입니다. 노즐의 단점은 여기서 끝! 그랬으면 좋겠지만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강 세정기에 노즐을 꽂는 방식이 정말 에러인데요. 방향을 아주 정확히 맞춰야 하고요. 꽂은 다음에는 노즐을 돌려서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손에 물이 묻어있을 경우에는 노즐이 미끄러워서 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손을 수건으로 말린 다음 돌리거나 천소재로 잡고 돌려야 하죠. 세정을 하면 손에 물이 묻을 수밖에 없는데요. 노즐을 뺄 때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정말 불편합니다. 이 제품보다 저렴한 제품들도 원터치 방식으로 노즐을 결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생각하면 비싸다는 생각이 절로 들죠. 기능에 있어서도 장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휴대용 구강 세정기는 보통 사용 버튼과 단계 조절 버튼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버튼이 하나뿐입니다. 심플하고 좋구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 부분이 단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구강 세정기 세기가 보통 4단계라면 그중 주로 사용하는 단계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데요. 단계를 한번 맞춰두면 고정이 되기 때문에 매번 단계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작동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품은 버튼이 하나이기 때문에 매번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하고요. 세기도 두 단계뿐입니다. 버튼도 심플하지만 기능도 아주 심플하죠. 가격으로만 본다면 8만원대인 V2스 제품이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샤오미 구강 세정기보다 훨씬 좋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 본다면 V2스 구강 세정기는 3만원대인 샤오미 제품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업체분들이 반성을 많이 하셔야 하는 거죠. 샤오미 제품이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 마음속 1등은 샤오미 미지아 구강 세정기입니다. 결론이 희한하게 샤오미 구강 세정기 최고가 되었네요. V2스 구강 세정기를 의뢰했던 업체에서는 우리가 무덤을 제대로 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단점을 소개한 이유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업체에서 다음번에는 단점을 개선한 좋은 제품을 출시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왠지 이번 리뷰가 나간 다음에는 밤길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